진영으로. 진영으로 일단 자 나와서 나오세요. 정말 들어와주기는. 아 이쪽 해야지 이쪽부터. 아이고 나와서 모자라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자 들어갑니다. 아 미치겠다. 진행하는 개국 첫 프로젝트 아빠들의 수다. 네, 오늘 드디어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찍어왔는데 거의 말아먹는 수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드디어 저희가 뒤에 제대로 된 현수막을 갖추고 제대로 된 촬영, 본격적인 촬영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우정 TV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초록새 나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답게 저희 분장까지 딱 하고 좀 초라합니다만은 분장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분장이라니 뭐 어린이집이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네. 얘기한다고 그래서 꼭 분장까지 해야 되는 아, 버라이어티잖아요. 버라이어티. 이거 예능이에요. 시청자들을 아니 아까 걸어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도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네. 조그마한 어른이라 네. 행동을 반듯하게 하고 몸을 바로 세우고 네. 걸을 때 똑바로 걷고 네,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게 뭐 하는 거야? 무슨 뭐 그 아 우리는 그래가지고 네, 네. 그게 익숙지 못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정성은 네. 어린이가 작은 어른이었다고 우리가 네, 네. 어렸을 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제 솔직한 얘기들 좀 해보겠고요. 근데 솔직히 저희 둘은 지금 저희 유치원을 못 다녀봤어요. 그래요? 유치원을 못 다녀와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좀 요즘 유치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유년 시절의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년 시절 하면 좀 생각나시는 놀이 이런 거 좀 있으세요? 그 시절에 저는 딱지치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딱지치기 선생님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네. 그 다음에 비석치기 네. 비석 세워놓고 맞추는 거 네. 한 발짝 뛰어가서 맞추는 거 뭐 멀리서 맞추는 네. 그런 거 있죠. 선생님 저는 뭐 손에서 자라서 네. 그래도 유년 시절을 하면 서리 서리 요즘은 절도죄에 해당하는 네. 아, 서리 예. 뭐 절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놀이 하면 이제 이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다.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아. 서울에서 조그만하게 놀았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고. 놀다 보니까. 제가 서리 한 이야기 해줄까요? 아, 서리. 서리. 서울 사람들 절대 못 가는 사람. 근데 그렇죠. 도시 사람들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서리의 이 스케일도 달라집니다. 기본부터 최상급까지 생각해보시죠. 처음 입문은 어디서 했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서리를 시작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서리를 하는데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거 서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집에서 훔치기 있었나요? 아, 집에 과일나무 하나 있다든가 집에서 키운 뭐 집에서 있는 뭘 배울 때 이제 그 아이를 앞장 세워서 다른 아이들이 가서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네.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우리 동네 그 엿장수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서 쩔그렁쩔그렁거리는데 네. 이제 쩔그렁쩔그렁거리면서 지나가는데 옛날에 이제 지게 짐 못 지고 왔어요. 이제 시골에 그러면 이제 동네 앞에 보면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게를 세워놔놓고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산 꼭대기까지 갖다 내려오려면 힘드니까 마을을 한 바퀴 돌려면 거기다 세워놓고 쩔그렁쩔그렁 한 바퀴 돌아오면 애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럼 이제 엿을 몇 개 주고 집에 가서 다시 물건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아빠 신발 가지고 갔다 이제 얻어 터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빠가 남쪽이 싫으신 신발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아니 헌모신 같으면 괜찮은데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저거를 아빠 신발을 가져가서 사 먹으면 얻어 터지는 것밖에 안 하는데 저걸 그냥 몽땅 훔치자 아니라 사
서리를 하자. 이건 서리가 아니라 이거 절도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슬슬. 그래갖고 네. 아니, 이걸 서리를 하기로 했어요. 아니 시골들이 서리 찍으면 한창 모여갖고 이상한 서리. 이제 한 놈이 우리 집에 가면 고물이 있다면서 데리고 가는 척하고 우리가 가서 서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느꼈어? 아, 그렇죠. 무서운 난리가 났게 그랬던 일도 있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 맞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한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다 용서되던 시대였어요. 서리가. 근데 고등학교 때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 그 홈런 출발이라고 하는 김동엽이가 이제 죽었지만은 야구 감독하던 김동엽 씨가 하던 홈런 출발이라고 하는 라디오 있었는데 거기에 뭔 사례가 발표됐냐면은 동네에서 서리하던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갔다. 그 운동입니다. 그 혹시 그 유년 시절에 그 저질렀던 최고의 그 사고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저는 뭐 사고 진짜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집에 불을 두 번 냈어요. 그래요? 아 절도의 방화에 화려했던 과거 시절이 그 옛날 뭐 시골에 네. 집에 이제 얼마나 탔냐가 문제겠지. 그러면. 담장을 전부 다 이제 소가로 지붕을 이었었어요. 네. 요즘은 그런 지붕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오래된 집들은 기와로 담장에 있지만은 초가로 지붕을 이어갖고 우리 집이 저기 집이 이제 있었는데 불을 내면 어떤 형태로 타오를까 이게 궁금한데 지붕 아니면 지붕을 지붕 그 담장 지붕을 집에 불 붙을 건 생각지 못했고 그래서 담장에 이제 첫날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 내보니까 이렇게 확 타는데 불을 첫날은 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은 조금 더 붙은 다음에 끄면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끌 때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못 끄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불 붙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와갖고 우리 집에 불 꺼졌어. 그러니까 담장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번져서 담장에 이제 옛날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을 뺑 돌아서 담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문 있고 그 옆에다 했더니 미결 그냥 확 해갖고 집으로 가서 불이 붙었어. 그리고 나는 또 있습니다. 야 호기심이 왕성하네. 그러니까 저는 과학 선생님이 되셨다고. 아, 저는 생각하면 이제 좀 봄이 오니까 봄나들이들이 이제 좀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또 이제 그 소풍 가면은 또 음식들 좀 많이 싸주셨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출근하는데 김밥집에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소풍 날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들이 김밥 싸서 애들 갖다 주려고. 요즘은 아니, 집에서 싸서 갖다 주질 않고 사다가 요즘은 거의 사다 주는데. 근데 각 학교마다 일정을 짜다 보면은 소풍 날이 거의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거의 같은 날 소풍을 가고 거의 같은 날 제때를 그렇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진풍경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때는 뭐 다 집에서 만들었지 싸서 그 뭐야 사가지고 준다는 거. 근데 맞벌이가 그때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져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 같으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근데 지금 부모들은 제가 보면은 저도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바빠도 우리 저는 애를 뭘 싸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싸주는 것에 보다는 어떤 깔끔하게 보이고 사주는 것을, 사주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돈 3천 원이면 다 되는데 김 사야지, 시금치 사야지, 별거별거 다 사야 되니까 오히려 더 비싸고 많이 만들어야지. 비싸고 이게 또 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이제 정은 좀 없죠. 사실 정은 좀 그러고 부모님이 참 그 생각도 좀 나요. 아침에 이제 소풍 간다고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김밥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는 온 식구들이 다 김밥 먹는 날이에요. 다 김밥을 하나씩 먹고 그러면서 아 오늘 소풍이구나 별로 알았던 적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그 사이다
하고 계란 이런 거 좀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 그 전망이 안 돼요. 세대가 바뀌어서. 아니 저는 이제 TV를 보니까 아는 거고. 사이다 계란 여기 참 고르잖아요. 우리 아사라 선생님 그거 모르시나? 그거 그게 그 고정된 메뉴예요. 저는 저희는 환배. 콩사장님보다 제가 그런 면에서는 시골에 살아서 더 옛날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시골에서 소풍 갈 때는요 사이다 아저씨하고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따라왔어요. 근데 사이다를 무슨 맛이냐면 칠성 사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쉽게 말하면은 밑에다가 소다를 넣고 위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거기다 설탕물을 넣어서 그 물을 주는 거예요. 소다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니까 그걸 사이다라고 하면서 팔아요. 근데 이게 아침에 사 먹으면은 얼음이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점심시간에 가서 사 먹으면은 이 또한 뜨거운 물이에요. 아이스크림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팔로 오는 사람이 아침에 그 전날 많이 이제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는 이게 다 꽁꽁 얼었는 걸 팔아요. 그런데 이제 점심 때쯤 되면은 아침에 그거 다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 꽂아놨던 거 오면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런 거 이제 너무 맛있다고 먹고. 뭐 이런 거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6년 시일이가 오래가지고, 아, 이거 어린애들 안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불편하네요. 엉덩이 아파 죽겠어요, 진짜, 이거. 이건 계속 앉아야지. 나도 좋은데 다리가 조금. 다리가 저래요, 저는 지금. 다리를 밑으로 좀 내렸으면 좀 다리가 좋았어요. 의자는 좀 큰 걸로 앉아요. 네. 유년 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 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지난 시대를 생각해보면 참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회수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장난감이 온 천지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나가면 장난감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요즘엔 장난감이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장난감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 창의력이 떨어진다. 애들 장난감이 이제 부모 경제력이 돼버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참 이건 안타깝다 뭐 이런 시지.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제 그 골목 문화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밖에 나가서 공 하나 던져주면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그게 자체가 놀이고 재미고 그거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배워가고, 사회 속에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골목 문화라든지 이런 친구 간의 관계들이 없어지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고, 나의 자신만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글쎄 그게 창의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시대의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추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저는 우리하고 내용은 뭐 달라도 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아들 똑같은 내용으로 그 대풀이 되지는 않을 테고 나름대로는 뭐 아까 가해 선생님 말씀한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그런 걸 뭐 하가 있죠. 제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만든 칼은 정말 한 달 동안 제가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칼을 한번 제가 칼을 잘 안 사주는데 장난감을 한번 사주면 길면 하루예요. 길면 하루만에 이게 어디 처박혀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저는 또 사줘야 되고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 네,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인은 병원인 때는 자기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소중하고 이게 내 거라 하면서 표시해가면서 이름 쓰고 색칠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못 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이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서 그게 그 옛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훨씬 더 컸을 때 생각은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지적 수준이 낮진 않았어요. 하여튼 뭐 그 아까 장난감 얘기는 드렸지만 좀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요즘 분들은 이제 장난감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그 장난감들이라는 게 오히려 더 애착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장난감을 더 사들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놀고 형들과 함께 놀면서 배웠던 그런 교육이 사교육비를 오히려 더 절감해주는 아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잠시 백형도 붙어오는 분위기로 흘렀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또 유년 시절의 추억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그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 우리 작은 새, 아 초록새, 초록새 나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훗날에 이 어린이집을 다녔던 그 소중한 추억들로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좀 상상해 보면서 어린이집을 다녔던 이 시기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 시기를 바탕으로 좀 아름답게 좀 컸으면 하는 그런 잔잔한 소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마그래! 수고! 방송 나갈 수 있는 건가? 참 너무나 잘해. 얘는 감이 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약간 한잔 하고 몰라도 도저히 나는 자신 없다. 아니 어르신들은 아니었는데 나이 60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거 잘라. 밑에 있는 거 잘라.